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러리스트 밀크캣입니다. 되게 간만에 이런 컬러에 대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가져오는 게 늦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업 준비하면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아, 그 전에 아직 1편하고 2편 안 보셨다면은 여기죠? 여기에서 1편하고 2편 꼭 보고 오세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이 엄청 많이 빠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조금 빠릅니다. 근데 못 들으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말이 빨라요 이렇다고 막 뭐라 하시는 말아주시고요, 여린 마음에. 그리고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할까요? 오렌지 편 시작. 이번 3편의 주제는 저는 오렌지가 안 어울리는데 그럼 저는 쿨톤인가요? 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확답을 드리자면은 웜톤도 오렌지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렌지가 안 어울린다고 쿨톤이 아니라 같은 웜톤이어도 오렌지가 안 어울리는 분이 있고 어울리는 분이 있어요. 네, 퍼스널 컬러는 굉장히 정말 개인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고 미세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막 무조건 오렌지 안 어울린다고 쿨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순 없어요. 오렌지 안 어울려도 웜톤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색상표인데, 직접 먼저 색상표인데 여기서 우리 피부는 와이얼 오렌지 계열에 속해요. 와이얼이에요. 와이얼에서 페이라고 화이트시 톤을 대면은 딱 우리의 살색 피부인데, 자 이 우리의 살색 피부에 오렌지를 갖다 대면은 둘 다 노랗잖아요. 그래서 노래서 노랗게 뜨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는 정말 생 오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 오렌지 같은 경우는 노란기가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동양인이라서 기본 옐로우 베이스 피부인데 이 와이얼 피부에 와이얼이 올라가면 같이 더 노랗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노란색밖에 없으니까. 피부가 좀 약간 많이 노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렌지를 바르시면은 어떤 분들 진짜 더 누래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와이얼 오렌지가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시중에서 요즘 와이얼 정말 오렌지 계열 생 오렌지색의 틴트나 블러쉬가 그렇게 많이 없는 이유도 그중 하나예요. 차라리 그럴 땐 원핑크를 바르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서 추신 원핑크는 우리 동양인이면 웬만하면 다 어울리세요. 제가 말한 원핑크의 기준은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이거 원핑크거든요. 왜 원핑크는 동양인이면 다 어울리냐, 원핑크라서, 웜이라서. 우리 피부는 백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인 노란 피부예요. 저도 겨울 쿨톤이지만 노란 피부예요. 그래서 원핑크는 또 따뜻한 핑크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 피부랑 다 잘 어울려요. 겨울 쿨톤이라고 막 원핑크 안 어울려 이런 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잘못 본인의 눈에 그 필터링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런 다른 피부색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오렌지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어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오렌지가 어울려요. 아니 저는 오렌지가 굳이 안 어울려도 저는 오렌지 색을 사용하고 싶어요. 와이얼 컬러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럼 메이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옷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하면은 저는 톤온톤 기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색이나 이런 기법보다는 오렌지는 톤온톤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먼저 옷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위에 옷은 갈색깔, 이 와이얼 있잖아요. 여기서 같은 와이얼에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옷을 약간 다크, 정말 어두운 브라운 있잖아요. 옷을 어두운 브라운이나 고동색을 입어줘요. 위에는. 그럼 아래를 좀 얼굴에서 멀리 가면은 약간 덜 이상해 보이거든요. 아래 치마나 뭐 신발이나 바지를 오렌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포인트 색으로.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산뜻해 보이면서 어울려요. 근데 블랙하고 오렌지라면 너무 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어두운 브라운과 오렌지를 같이 매치해주시면 정말 정말 어울려요. 메이크업도 비슷해요. 메이크업도 쓰고 싶다면은 약간 베이지 톤 베이스를 깔고 오렌지를 살짝 쌍꺼풀에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운 톤으로, 어두운 브라운 톤으로 그걸 딱 잡아주면은 오렌지가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좀 오렌지색을 바르긴 했구나 라는 정도? 엄청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 두 번째 포인트 컬러로 더블 아이라인으로 해서 아이라이너 위로 얇게 위에 더블 아이라인으로 오렌지색을 그냥 살짝만 살려주시면은, 아니 여기 뒤에 꼬랑지만 살짝 발라주시면은 그게 또 포인트 색이 돼서 아주 이상하지 않고 영역이 작다 보니까 어울리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립에서는 오렌지색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안쪽을 이제 레드색, 오렌지 옆에 친구색 있잖아요. 레드색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은 정말 괜찮아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오렌지를 정말 사용하면 이게
블러셔로는 개인적으로 오렌지를 좀 비추천하는 게, 여기 정말 하면 정말 리얼 황달이 되거든요, 오렌지가. 그래서 오렌지 색을 쓰실 거면은 오렌지랑 원핑크랑 섞으셔서 좀 약간 오렌지 원핑크스러운 색깔 있잖아요. 너무 오렌지 말고 오렌지 원핑크스러운 색, 피치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색을 쫙 올려주시면은 오렌지보다 훨씬 덜 노란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라리 귀엽고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활기차 보이고, 오렌지는 정말 활기차 보이는 색이거든요. 이렇게 화장과 패션에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해법들이 있어요. 해답들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오렌지가 안 어울린다고 무조건 쿨톤은 아니다, 같은 웜톤이어도 오렌지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퍼스널 컬러의 확실한 진단은 컬러리스트 분들, 퍼스널 컬러 하는 분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고, 최소 2명 아니면 3명에게 좀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그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진짜로. 쓰고 싶은 색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워스트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막 이것만 써야 돼, 나는 뭐가 베스트랬어 하면서 그거에 갇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에 갇혀봤자 강박증만 생기지 본인만 답답하고, 그 색의 옷이나 그 색의 메이크업 제품이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스펙트럼을 넓게 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색 쓰는 게 최고라는 거. 여기까지 오렌지 컬러 팬이었고요. 그럼 밀크캣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